김한선 씨가 저 이장희 씨의 곡을 네. 노래하겠다는 생각은 어떻게 하게 된 거예요? 그때 당시에 선생님이 한국에서 사시던 분이 아니었거든요. 아. 잠깐 한국에 무슨 잠깐 다니러 오셨는데 볼일 보러 오신 곳 틈새 저 이모가 그걸 알고 선생님하고 연락을 한 거죠. 그래서 저는 얼떨결에 그렇게 이제 곡 작업을 했는데 그 곡이 참 뭐죠? 곡이 그때 당시에 나 홀로 춤을 추긴 너무 외로워. 너무 외로워. 굉장히 곡하고 혁신적인 그 곡은 김한선 씨를 모델로 해서 만드신 거예요? 네, 와서 만들었죠. 예. 골목길하고. 그치? 골목길하고. 예. 원래 있던 곡인데 그냥 누가 달라온 게 전혀 아니군요. 가사가 조금 근데 그때 당시에 제가 88년도니까 그 약간 제가 10대 아, 20살도 되기 전이었어요? 그런데 가사가 남들은 날 모두 날 예쁘다고 뭐 얘기하는데 얘기만 하지 말고 나한테 와서 얘기를 해달라 뭐 그런 내용이었는데 굉장히 쑥스러웠어요. 하면서 그래서 오히려 그 노래 할 때 좀 더 무표정하고 더 춤을 많이 췄던 것 같아요. 미친 듯이. 너무 쑥스러운 거예요, 그게. 그 가사 내용을 이해하기에는 경험이 전혀 없었어요. 약간 가사 내용이 약간 그 잡법 같은 느낌도 있고. 그래서. 저...